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신임 당대표 체제 출범으로 당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불교계와 막역한 관계인 이낙연 대표의 선출과 함께 국회 정각회 회원인 김종민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내세우며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으로 우뚝 선 이낙연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른바 어대낙이라는 별칭을 현실화하며 전당대회 60%가 넘는 지지율로 당권을 거머쥐었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력 대권주자이자 국무총리 출신의 오선 의원이란 무게감을 지닌 이낙연 대표는 국난 극복과 민생 지원에 방점을 두고 당을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태가 불가피한 만큼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전력을 쏟을 전망입니다. 특히 이 대표는 서울 조계사가 있는 종로구를 지역구로 두면서 불교계와도 친숙한 관계를 갖고 있어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국회 불자의원 모임 정각회 소속 김종민 의원은 2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당 지도부에 안착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려운 위기 극복해내고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그리고 지혜를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민주당 지도부 되겠습니다. 국회 내에서 우리 정각회 회원들이 또 함께 화합해서 통합을 향해서 나가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최고위원이 돼서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정각회 회장 이원우 의원은 신동근 의원에게 0.73%포인트 차로 뒤져 당선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지도부 곁에서 22년 민주당원 이원욱으로 함께하겠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불자회 연등회 회장 오영훈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정치권과 불교계의 소통은 어느 때보다 원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함께 정권 재창출이라는 핵심 과제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국민적 화합과 상생이 절실한 이때 지도부 안팎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불자 의원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